열정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기업, 부산을 살리는 중소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우회소. 자, 오늘 이 시간 박지민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회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의료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인데요. 네. 다양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또 수출하는 회사 미가 메디칼입니다. 네. 네, 이 회사는 1990년에 미가 교역이라는 무역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다양한 정형외과 수술용품과 의료기기를 수입을 하고 또 유통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한 1995년부터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깁스와 붕대를 국내에서도 생산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1995년이면 20년이 거의 넘었다 보니까 이 깁스와 붕대를 제작하는 데에도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태회사부터 생각을 하면 뭐 30년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런 굉장히 기억이네요. 오래된 곳입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좀 취재를 다니면서 얻은 경험으로는 이렇게 경력이 오래된 분들은 최고의 위기를 1998년 IMF로 거의 다 꼽으세요.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다, 맞아요. 휘청했다 이런 맞아요. 말씀들 많이 하시죠. 회사가 예. 망해서 뭐 공장을 네, 옮겼다 네. 이런 네. 말 많이 하시는데 이곳은 반대로 IMF가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때 이제 이 회사가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보다는 해외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IMF 때 이제 달러 가치가 확 오르면서 이 회사도 호재를 맞았고요. 아. 네, 이후에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고 이렇게 계속 영업을 잘 해오다가 2017년부터는 창업주의 따님인 이지은 대표님께서 이제 가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회사를 경영해 오고 있는데요. 네. 제 부친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이제 말해주던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전화로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지은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생각하고 뛰기 시작하면 이미 늦는 거다. 항상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사업 구상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일상에서 늘 말씀하시고 저도 그 마인드로 국내 최초 바늘 없는 주사기 개발과 생산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바늘 없는 주사 시스템은 저희가 매년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독일 메디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유럽에서 출품한 바늘 없는 주사기를 처음 접하게 되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좀 무모한 자신감과 국내 최초 의료용 무침 주사기 개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동력이 만들어져서 제가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바늘이 없는 그 주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사 하면은 그림을 그릴 때도 주사기에 바늘이 이렇게 나와 있는 맞아요. 그거잖아요. 그럼 바늘이 없다는 거라고요. 좀 네. 신기하네요. 그죠. 저도 네. 신기해서 이게 바늘이 없는데 어떻게 주사가 되는 건가 그 원리를 찾아봤는데요. 네. 그 일단 자동차 타이어 압력의 35배에 달하는 강력한 스프링 압력과 또 머리카락 한 올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소모품이 만나서 그 순간 분사 압력으로 약물이 피부에 직접 투여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바늘은 없지만 주사를 하면 약물이 피부 안에 바로 퍼지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짧고 또 바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볼 때 바늘 공포증을 느낄 일도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처럼 오랜 기간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분들은 그 바늘 때문에 피부가 또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바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피부 손상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런 점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사실 맞아요. 주사 맞기 제일 싫어하는 게 바늘 때문에 그렇고 저도 싫어하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싫어해가지고 사실 맞고 나면은 별거 아닌데 맞아요. 그 전까지의 공포감이 굉장히 심한데 그럼 그 따끔하는 그런 느낌도 없을 것 같네요. 네. 거의 무통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야,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치과나 비뇨기과에서 국소마취 할 때 엄청 무섭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무섭죠 일단. 맞아요. 그 막 땀이 식은땀이 줄줄 네, 날 정도로 네, 무서운데 네. 이건 이제 무통에 가깝고 그런 공포심이 없다 보니까 치과나 비뇨기과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환자분들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아. 네, 이 바늘 없는 주사기도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뭐 유럽, 호주, 남미 등 20개 국가에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회사가 수출 거의 전문 기업이잖아요. 음? 그래서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수출에 대한 준비를 아주 탄탄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지은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특수 상황이라 공항 근처도 가기 힘들지만 바이오가 부르면 해외 출장도 서슴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부산 녹산공단에 위치한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매년 전 세계 바이오들 5,600명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저희 자체 브랜드 의료기기를 직접 마케팅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좀 자부심이 있고 늘 새로운 트렌드에 촉각을 세우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 역량 안에서 저희가 팔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가 작은 강소기업으로 계속 유지하고 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네,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자부심? 맞아요. 네, 자긍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단 해외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 참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가 메디칼은 전 세계 40여 개 국가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한 수출 유망 기업입니다. 또 이지은 대표님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서 우수 중소기업인으로도 선정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경영도 도덕관과 건전한 윤리의식으로 투명하게 경영을 하면서 모범 납세 표창과 국무총리상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의료기술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미가 메디칼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지 이지은 대표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미가메디칼이 지난 30년 동안 한 분야에 꼬꼬시 업을 이어왔듯이 저도 100년 기업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주사를 맞으셔야 하는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해 다들 없는 무침 주사기 개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또 다른 진보된 형태의 의료기기로 이 무침 주사기를 정착시키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새롭게 신규로 개발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K-뷰티 미용 시장에 맞춘 건데 0.1cc씩 30회 연속 주사되는 무침 주사기도 개발이 되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시해서 국내 시장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그 주사 바늘이 없는 주사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거 좀 미용이랑 접목해도 참 좋겠다. 아, 네. 저도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죠. 이미 이렇게 또 실천을 하고 계시겠죠. 맞아요. 당연히 뭐 제가 생각을 했으면. 네, 앞으로 더 발전을 해서 대표님 바람대로 정말 100년 기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이 회사 이름인 미가가 그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아름다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개별성을 아름다움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의미에 맞게 앞으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의료기기 전문 제조 수출업체 미가메디컬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